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부의 사랑, 신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론보다 예수 믿으세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는 어록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마치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될 이유는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신부적 차원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아가서를 통하여 오늘 함께 영적인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아가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g of Song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술람이라에서 온 시골에서 온 한 소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근데 그 중에서 이 솔로몬 왕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이 사랑이 시작되었는가? 이 술람미 여인이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재배하러 나갔는데 그때에 솔로몬 역시도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나서 한눈에 뿅 가는 이 천둥에 바라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백그라운드와 스펙과 외모적으로도 사실 아름다웠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스펙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가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흑혀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이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I am dark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햇빛 앞에서 열심히 술람의 여인이 농사일을 지었던지 이 햇빛 때문에 얼굴에 이 여드름이 생깁니다. 기미 줄기가 생깁니다. 5만 원이 없어서 이 피부 관리실을 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 구릿빛 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남성에게는 지성이 금이고 외모가 은입니다. 근데 여성에게는 외모가 금이고 지성이 은입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구나. 집안에서도요, 인정받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당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드님 오셨어요? 우리 아드님 오셨어요? 근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은요, 집안에서도 함부로 대함을 말합니다. 야, 밥 먹어! 야, 빨리 일어나 밥 먹어! 분명히 이 술람미 여인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였다. 그랬던 이 술람미 여인을 수많은 후궁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상징적으로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이 애원은 100%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마시가 하시로 바뀐 놀란 역사.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놀란 역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죄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졌던 술람미 여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사실 이 아가서는 총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두 사람의 결혼 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두 사람의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셨죠. 이 아가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성숙한 술람미 여인이 고난과 연단의 가정을 통하여 성숙한 신부로서의 변화된 가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 미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오늘 고난과 연단의 가정을 통하여 성숙한 신부로서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오늘 완전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신부의 세대여 일어나라. 기근의 때에 부흥을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적 사랑은 무엇인가? 첫째, 사랑은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인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키워드는 바로 찾았도다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 신랑의 사랑을 찾고 또 찾습니다.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그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없이 살아가서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될지어다.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은 내 속에서 영생으로 삼는 생수의 강이 될지어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맛봤다는 것은 자 먼저 이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어떤 이 연애 가정을 펼쳤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이 조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천 명이 넘는 후궁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장밋빛 미용실에 갑니다. 그 향수를 뿌립니다.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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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을 합니다. 여성들은요 귀걸이를 끼면요 이 긴 귀걸이 반짝이 귀걸이 끼면 외모보다 한 65%가 아름다워진답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끼면서 패션쇼를 합니다. 펜디 구찌 구찌 가방을 들면서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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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후궁들 가운데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은 외모적으로 아름답지 않았던 이 술람미 여인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더니 이 술람미 여인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야, 요즘은 구리빛 피부 색깔이 이렇게 매력이 많나 봐. 이 1,000명이 넘는 후궁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 나를 선택한 것은 역시 내가 아름다워서야 역시 하면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술람미 여인에게 오늘 이 두 사람이 먼저 결혼 전에 두 번씩이나 오늘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두 번씩이나 퇴짜 놓는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아가서 2장 10절과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두 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퇴짜를 놓습니다. 자, 첫 번째 퇴짜가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여쁜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자 했더니 I get you. 수요일날 못 가유, 금요일날 못 가유, 주일날은 열심히 갈게요. 근데 열방은 못 가유, 남편한테 혼나유 했더니 신랑이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신랑이 신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조금 철이 들었어요. 야, 내 매력 때문에 도망갈지 몰랐는데 정말 도망갔네. 어디 갔다 왔어유, 어디 갔다 왔어유. 그랬더니 두 번째 퇴짜가 아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퇴짜를 놓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조금 철이 들었어요. I get see you. 수요일로 안 빠질게요. 금요일로 안 빠질게요. 주일도 열심히 50견이 있어도 열심히 교회에서 설거지 할게요. 근데 열방을 못 가요. 개똥 기다려야 돼요. 했더니 신랑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도망가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착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여드름이 2cm짜리가 갑자기 3cm, 4cm, 5cm로 자라나며 또한 이 기미 주근깨가 우르르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야! 빨리 밥 먹어! 빨리 밥 먹으라고! 그때 술람미 여인은 착각 속에 깨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날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솔로몬 왕이 큰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먼저 좋아했구나 하며 그 사랑에 맞봐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그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락해줬다 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새벽기도 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동산 문제, 내 자녀 문제, 각종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최절정의 훈련이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보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만들 때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밀당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창세 전부터 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 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분리된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사흘 동안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음부로 가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단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치 분리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면 성숙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걸어가시는 훈련을 하신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다분히 천명의 후궁처럼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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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기브 앤 테이크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어떠한 이러한 율법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고 희생을 많이 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것은 바로 성과 악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돈을 세고 있었던 레이가 하는 예수께서 찾아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 근데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물주의 최저의 사랑은 피조물의 최고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창조했던 이유는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가 필요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잣대로 그분의 사랑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I love you because you 짜장면 사줬 to me. 난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줬기 때문에. I love you if you love me.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조건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I love you even though you are nothing. I love you even though you are sinner. 난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도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나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동자는 나를 늘 사랑해 주셨어.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착각하여 내가 술람이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것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0.01%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가 The righteousness of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응했을까?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처음에는 신랑이 능력이 많아서 좋아했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랑. 근데 그 사랑을 맛보고 또 맛볼 때에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갈망한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흥집회에 왜 왔습니까?
오미크론 때 우리가 왜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 단장하기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까지 주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을 왜 드립니까? Give and take? 심고 거두기 위하여?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지성소의 임재와 지성소의 기도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나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제2의 오순절의 방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랑은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묻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 아가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아가서 3장 3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묻기를. 제 말 다시 말하라. 사랑은 묻는 것이다. 오늘 수나미 여인이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누구에게 물었냐? 순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순찰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치맨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경비 아저씨. 제가 몇 년 전에 인천 숭의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 성전이 커서 이 성전을 찾으려 했는데 한 10분 이상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순찰자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 성전을 갈 수 있죠? 이렇게 가면 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찰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보혜사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물어볼까요? 물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상담가로 오셨고 도우미로 오셨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누구랑 해야죠? 이거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결혼 상담 비용 받지도 않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는 성령님께 이걸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죠?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도다.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친할머니인 것 같아요. 저희 친할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손자 저승키 목사, 오후에 물어봅니다. 점심 먹었지? 점심 먹고 다니지? 내가 먹었어요 할머니. 10분 있다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라 보이니 점심 먹었냐? 자꾸 물어봐.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물어봅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저녁은 먹고 다니니? 계속 물어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은 맛있게 잡수셨나요?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별일 없으시죠?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봅니다. 얼굴이 별로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자꾸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본다. 인간관계의 369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 사이는 세 번 정도 만나야 잊혀지지 않고, 두 번째, 사람 사이는 여섯 번째 만나야 그때야 마음이 문이 열리고, 세 번째, 사람 사이는 아홉 번 정도 만나야 그때부터 친밀해진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모세 목사님하고 친밀하신 분들은 아홉 번 이상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홉 번 이상 만난 사람들은 이모세 목사님하고 친밀해져요. 저는 우리 이모세 목사님과 지금 이틀 내내 만나니까 지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친밀히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히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 하루에 방언기도 3시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선글라스를 끼시고 저에게 빨간 잠미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되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오신 가시적인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친밀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딥플리 깊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딥플리 깊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을 보여주는 삶. 한마디로 쉽게 표현한다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산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Mind, 우리의 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처리함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날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정이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is spirit. Worshipper must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라고 나와요. 근데 in spirit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과 인생 설계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나의 영의 자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인격적으로 내 영혼 속에 폭포처럼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삶. 혼의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실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이고 구원은 여정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이신득이,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justification. 근데 사실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는 성화를 위한 가정이다.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성화는 자, 죄송합니다. 칭의는 성화를 위한 가정이다. 칭의는 성화를 위한 가정이기에 요한 웨슬리는 성화를 강조했어. 요한 웨슬리는 영적인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강조했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는 모시지만 주 예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결국 나라는 것입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등의 칭의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왜냐?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아랑 대화하면 망한다.
자아랑 대화하면 망한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신칭이 이신등이로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치 목 잘린 닭처럼 살아갑니다. 강원도 횡성에 가면요, 오늘 점심시간 때 삼계탕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 횡성 분이신데 할아버지께서 손자가 왔을 때에 토종닭을 잡는데 이 닭들이요 자기가 죽는 날인 걸 알아. 오늘 꼬깍꼬깍꼬깍 움직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 닭의 머리를 잡고 비틀어서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닭은 머리가 잘라도요 3분 5분 때로 움직이더라고요. 목이 잘린 닭이요 피가 사방에 튀기면서 꼬깍꼬깍꼬깍꼬깍꼬깍 튀기더라고. 바로 칭의를 주장하지만 성화받지 못한 삶은 피 튀기는 닭처럼 하나님 망신 내 망신,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삶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의 삶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요한 장로 감리교회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는 칭의는 성화를 위한 가정이다. 영화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최대한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삶이 뭡니까? 결국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업앤다운은 있지만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3,000명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30명이 지났는데도 3명도 안 모이네. 거짓말쟁이로 말합니다. 왜냐? 자아랑 대화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진리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이. 벗기는 뜰이 없습니다. 벗기는 성수 없습니다. 벗기는 지성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그 씨앗이 뭡니까? 씨앗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d라고 나와요. 이 seed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족속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내가 정말 천상의 족속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라면, 내가 구루터기 남은 자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천상의 족속들의 영혼 속에 영의 자궁 안에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맺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속에 인격적으로 폭포처럼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더 깊게 만질수록 이것이 복음 혁명이 되어서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하늘이 땅을 만난 통합적인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향치가 날 수 있도록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오늘 성령님을 다분히 자주 친밀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딥플리 깊게 만나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할 때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리더들에게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의 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제사함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건 당연한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찬양해. 수박도 주님 찬양해. 콩나물도 주님 찬양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하여 이 3대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의 가람을 지신 것은 그의 가람을 통하여 너희를 부요케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무에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우리 성경에 쓰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분히 예비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건물, 예비된 물건, 영권, 인권이 다 십자가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요. 오늘 언덕 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의 십자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방문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인격적으로 내 영혼 속에 부어질 때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왕권을 보여주는 자.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오늘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바뀔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다가 여섯 번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여섯 번 그대로 되리라. 덕에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만물의 회복 후에 돌아가셨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나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선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우리 옆사람의 삿대질하면 선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삿대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회복에 돌아가셨지만 오늘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없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선의 반대말이 악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악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원죄란 the broken relationship이니까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원죄예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근데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을 때 악이 출현했다. 그래서 악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악이다. 그러나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선의 반대말이 악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환경에 포로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께서 3대 조절 담당하셨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프로가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도 오늘 이 세상은 타락된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도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래 그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내 상관한테 왕노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상관한테 왕노하지 못하며 생명 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한자 될 때에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보살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권과 천국 열쇠는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전략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 근데 왜 망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었어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자, 여기 서 있는 저슨 킴이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요. 선악과를. 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공존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곡도 사용하시고 가라지도 사용하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자,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쓰임받는 이유가 있어.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가면 제 집회에 이상한 자매님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끔은 작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가 있어.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기도원인데, 자, 이건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분이 몸무게가 130kg, 140kg짜리가 오는데 예배를 하자마자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 장미꽃 하나 끼고 예배하자마자 강단 앞에서 다리를 째기 시작합니다. 막 다리를 째고 140kg가 막 춤을 춰.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저 양신 역사가 있다. 제 당장 내 쫓아버려라. 당장. 얼마나 웃기든지 이 손이 올려야 곡소리 하나도 안 보여. 140kg, 130kg가 춤을 막 치니까 무섭습니다. 막 트럭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래. 나도 선악과를 알아요. 나도.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저스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가장 뜨겁다는 영성 집회에서 춤추면 거기가 날 감당이 안 돼. 나 내쫓아버리는데 목사님 나 내쫓아버릴 거죠.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를 도와줄 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너를 많이 도와줄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것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실컷 치십시오. 실컷 치십시오. 실컷 치십시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제 집회는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분이 계세요. 중년의 여성인데 오자마자 막 소리를 질러. 오자마자. 그분이 오면 막 설교가 까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골수에 불을 받고 싶대. 막 소리 질러. 그리고 막 벽에 붙어요. 막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사람들이 다 내쫓아버리래. 양신 역사가 있다고.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선악과를 알아요. 나도 옳고 그름을 알아요. 나도 내쫓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도와줄 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너를 많이 도와줄 것이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미친 여자의 남편이 말레이시아 한국 사업가 가장 큰 부자였어. 이 미친 여자에게도 최고의 부자가 남편이더라고. 그들이 이 미친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말레이시아의 중국 교회 3,000명, 5,000명 교회를 이 여자가 이 중년이 저를 열어줬는데 중국 교회에서도 이 행동했나 봐 또.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니 나마 셰셰 예수 미쳤어 예수 셰셰마 미쳤어. 근데 자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니까 셰셰마 예수 진짜 사랑해 셰셰마 예수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이 저슨 킴의 3,000명, 5,000명 집회를 열어준 사람은 어떤 목사가 아니라 이 평신도가 내 5,000명, 3,000명 집회를 열어줬는데 이분이 남편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콘도가 막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놀고 있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를 가장 좋은 자동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 아내와 나를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더워 여름에 최고 좋은 콘도에서 누워서 에어컨 틀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 선포했더니 제일 좋은 자동차에 5,000명 교회 말레이시아 교회 집회를 딱 열어주는데 선교를 가는데 말레이시아 교회 집회에서 하루 집회했더니 100만 원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물질도 벌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 이분이 얼마나 내 자랑을 했던지. 이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중앙교회 백석신학대학원인 임석순 목사님의 여동생이 계세요. 원더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한 200명 모이는데 거기에 나를 얼마나 자랑했던지 내가 언더우드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오빠가 임석수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꼭 자랑해 주겠대. 힘이 되어 주겠대.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말 듣고 나서 1년 동안 소식이 없었네. 아무 소식.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작은 기도원에 가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작은 기도원에 딱 갔는데 그날 이 한국중앙교회에 높은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오신 거야. 그 집회에서 제가 블라블라 블라 했더니 100만 볼트의 불을 받아가지고 꼬꾸라지 놀라워서 나타났어. 그랬더니 흥분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야. 어느 교회요? 한국중앙교회래. 임석수 목사님 교회. 나 그 교회 가고 싶었는데요. 내가 이랬어. 1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러면 부활절 예배 때 임석수 목사님한테 말할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비서가 안 만나준다 그랬는데 그냥 한번 올라올 수 있냐.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강주광역시부터 서울까지 그냥 자동차를 타고 그냥 올라갔어. 약속도 안 잡고. 근데 임석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 했더니 내 소식을 다 들었잖아 동생들한테. 방에 따로 오래. 그러면 최복규 목사님과 함께 탁 만나기 시작하는데 전교인 일주일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교인 일주일 말씀 성경 집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델타 유행할 때 벌벌 떨 때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다면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말했다면 넌 미친 여자야 당장 가버려 했다면 나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 오늘 의견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아의 죽음은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야. 성령님은 당신의 원수를 통해서도 당신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 고레스 태양신을 믿었던 고레스의 오른팔에 기름을 부어서 오늘 이스라엘의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도 있어. 악인의 재물이 오늘 의인들에게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임하게 될 것인데 능그러기 은사 뱀같은 지혜를 받아서 하늘 우리가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같은 지혜도 받게 하여 주셔서 백전매에서 만세로 축복충만에 놀라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출신이었던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남유다의 망할 것을 선포했어. 몸으로. 제가 만약에 내일 또 집회를 여기 군산 교회에서 했는데 빨간 수영복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저를 들어 올려가지고 저 가까이 있는 강에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 하나님께서 엘스케 선자에게 동물의 배 선물을 먹으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를 먹으면 옳고 그름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 대역전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다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뜰을 넘어 성소를 넘어 경계를 넘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왕의 반열에 올라갈 때에 이제 악인의 의사가 의인의 의자로 바뀔 때에 오늘 그때부터는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원수가 너무 많아. 방해꾼이 너무 많아. 여리고를 돌 때 처음부터 소리 지르면 죽는 겁니다.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여리고는 돌고 돌면 유업이 나타나요. 7일날 13번째 돌 때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뱀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대하게 세우시옵소서. 다 뜨거운 예배 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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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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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워워워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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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동남풍아 불어라. 허 동남풍아 불어라. 서보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우리의 문제보다 끝이 질문자며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허 동남풍아 불어라. 서보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허. 나 주의 믿음 갖고 허.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허.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구름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주지아리 주지아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긴 자로 만드셨네. 다시 뜨거운 영의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은 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하면 사랑은 아파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인 아가서 3장 3절에 보면 성안을 수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을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밤늦도록 이른 아침까지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는 아파할 때에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기 위해서는 아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무리를 사랑했다. 에베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영혼을 볼 때 아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귀신 들려받고 내가 상처 입어받고 믿다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육신의 지병이 영혼 속에서 고통당했을 때에 성령을 받아 내 인생이 회복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줘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명철하여 이것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어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나이트클럽 사장이었고 아버지는 매니저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했던 가정이 아니었어요. Family의 정의가 뭡니까? F-A-M-I-L-Y F-A,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ther, Mother, I love you가 바로 Family의 정의인데 저희 가족은 Father, Mother, I hate you. 굉장히 행복했던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에 예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회성이 부족하고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서 있는 저는 한 5%가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성적표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개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 성적표가 가가가 양양양양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어린 양 예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대머리까지 할아버지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셔 한 방 맞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셔 맞고 나서 예수님의 신부로 밖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 이민을 갔는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Two days ago, Jesus Christ can give us life. Jesus is finished. He finished the sin. He finished curse. 제가 일을 얼마나 못했던지 저는 제가 잔디밭을 깎고 돌아오면 제 잔디밭이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만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10대 때부터 깨달았어요.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하고 30대 때 예수께서 선한 영향력을 열방에 끼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삶 가운데 제가 사회성이 하도 떨어지니까 늘 밥을 먹을 때에 2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니인 목사님 불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막 나훈몽 장로님 막 불불 불불 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했어. 얼마나 싫어했던지 그렇게 불이 좋으세요? 휴지 가져오세요. 불 붙여드릴게요. 아무도 저를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외로운 길이었어. 고독의 가자를 먹으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무도 안 따라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었네. 아무도 안 따라와. 저희 매형은 매일 아주 착한 매형인데 근데 제가 맨날 5시간 10시간 누우면서 조용기 베니인 이런 설교 테이프만 들으니까 맨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주의 종 비웃습니다. 저는 사실 모범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오전 10시에 자면 한 오후 5시 정도 일어났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맨날 속 터지면서 저스트나 교인들 다 새벽 기도하는데 너만 빠졌다 저스트나 그러면서 저희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강아지 이름이 벤이었어요. 제가 베니 목사님 하도 좋아해서 강아지도 벤이었습니다. 제가 베니 할렐루야 그러면 강아지가 막 뛰어 터치 그러면 벤이 강아지가 자빠져. 어머니와 내가 강아지를 산책을 해도 나는 애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좀 일찍 일어나라 좀 정신도 차려라 아들아.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저를 딱 해가지고 성교를 보내는 순간부터는 아들 보고 싶어도 못 만날 거니까 어머니 제가 머리 푹 뜨고 제가 늦게 일어난 것이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아들하고 데이트할 때 잘 하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부터는 어머니 저 못 만납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라. 근데 주님께서 저를 사용할 때부터 지난 5년 동안 4년 동안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2,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3,000명의 주관의 영혼들을 제가 구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전화 옵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너 언제 오니? 솔직한 심령 우리 엄마한테 다 말씀드려볼게요. 어머니 장례 예배 때도 아들이 정확하게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다. 어머니한테 불효하고 싶어서는 아니라 어머니 생일날 100만원씩 꼭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여정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를 만났어. 나는 이 정도 쓰임 받으면 할렐루야 대박 날 것이다 와우 이렇게 나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언자가 제 손을 잡더니 할렐루야 산을 더 넘을 것이며 강을 더 건널 것이고 산을 더 넘을 것이고 강을 더 넘을 것이니 네? 네?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에요. 내 여정은 오늘 다른 사람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 여정에서 나는 내 여정을 알고 있어. 산을 넘을 것이고 강을 넘을 것이고 산을 넘을 것이고 강을 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뱀이 많더라고. PS 무섭다. 복음 들고 산 뱀 아이고 무서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계속 뱀이 나타나. 왜냐? 우리의 삶은 릴렉스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다음에는 뱀이 또 공격하러 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좋은 일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일이 나쁜 게 아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 생길수록요.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셔야 돼. 힘을 빠져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인지 아십니까?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
근데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상 노래가 하나가 있어. 해바라기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는데. 바람 부는 벌판에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왜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외롭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걸 만큼 고독의 가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오늘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보다 더무한 자들이 없어. 하나님 왜 나는 뜨거운데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뜨거워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아예 이해하지 마. 아예 이해하지 마.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리.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과 힘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내가 귀신 들렸고 내가 상처로 방황하며 살았을 때 성령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감동에 인간적인 천연적인 나는 게으름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는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어.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못했지만 잘하는 것이 있었어. 주일날 예배를 끝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가 밥이 맛있었어. 6시 내 고향 1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매일 처음 온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 끝나면 주일 예배 끝나면 달려갑니다. 매주 달려가. 죄송한데요. 오늘 밥 먹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요 다리에 힘을 빠질 수 있고 방언 받을 수 있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요 아무 현상 없을 수 있는데 기도 한 번만 받고 올라가십시오. 한 10명 정도 기도하면요 8명은요 자 불 자 눈 보세요. 불 밥 먹으러 올라가십시오. 근데 10명 중에 2명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도 눈을 감고 두드 올렸더니 십자가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빛이 많은데 꼬꾸라지는 거야. 10명 중에 8명은 그냥 불 느낌이 옵니까? 안 온대. 불 자 반복 올라가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성령이 매일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오늘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못 올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불 받고 가야 되는데 극단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었어. 내가 매일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불불불 하니까 얼굴 벌개지면서 남의 말 경청 못하고 불불불 하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저희 교회 아이압에 칸사스시티에서 양미옥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양미옥 선교사님, 제가 생각할 때 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저 맨날 흥분하면서 불불불하고 남의 말 경청도 안 하고 맨날 불 받으라고 얼굴 흥분하면서 침 튀기면서 불불한 저 문제가 많죠. 솔직히 문제 많다고 좀 말해줘. 문제 많죠.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5%가 부족한 예수님의 신부네.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네. 나는 그 소식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였구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방을 메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전부 때 불을 치면서 피가 나면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 자를 선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선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신다. 그분이 나의 토끼장이시고 내가 우리는 그분의 진흙입니다. 오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는요 내 소원을 다 이뤄주셨어. 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 복음 전도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다가 어떤 필리핀 교회 목사님이 나를 초청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필리핀 목사님이 필리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야. 비숍 모세라고. 나는 저희 이모님과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잔디밭에 한 70명 앞 놔둬놓고 설교할 줄 알고 벌레약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필리핀에 도착하니까 스테디움 집회더라고. 스테디움. 3,000명. 21일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00명이 전 필리핀에 나를 위해서 이분들이 호텔도 공짜로 비행기도 공짜로 나를 나 때문에 2만 명이 동원됐대. 나는 엉엉 울었어. 엉엉. 나는 집회를 하는데 울었어. 내가 진주에 성결교단의 가장 오래된 교회 창립 예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주강서를 썼는데 나는 내가 교단과 교파도 없이 처음에 가방 메고 그냥 찜질방이 내 집이었는데 이런 훌륭한 교회에서 인천 내리감리교회, 인천 숭의감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안산제일교회, 제가 군산 대학교회가 아니라 군산에 더 큰 교회에서도 한번 집회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집회할 때 가끔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귀신 들려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는요 어느 날 선교사 아들이 동성애를 한대. 이세야. 캐나다 같은 데는 동성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저 선교사 아들이 동성애인데 오늘 붙잡고 기도하자. 오늘 귀신 내쫓으자. 다 눕혀. 다 무식하게 기도를 합니다. 무식하게 기도를 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I call police. 경찰에 전화할 거래. 나는 영어가 들리는데 우리 엄마는 영어가 안 들려. 제가 다리가 떨리면서 엄마 캐나다에서 전화하면 큰일 나. 잡혀가지금 경찰 전화한대. 니네들 나 다 신고해버리겠다고. 엄마 지금 경찰한테 아들아 우리 교회가 오늘 얘가 오늘 다음에 교회 나올 것 같아. 동성애자가 오늘 신고하라. 그래 신고하고 문 닫는 게 교회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야 오늘 우리 문 닫자. 엄마 신문에 나와. 내 교민 신문에 무식하게 기도했다고. 교민 신문에 나와. 엄마 아들아 정신 차려. 교회 문 닫는 거야. 이거 하고 교회 문 닫는 거야 아들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겠지만 은혜로만 은혜로 강력한 축사가 일어나서 동성애에 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저희 아버지가 죽으면 죽으라는 생각을 갖고 사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강주에 어떤 대안학교에 어떤 2세 여자애가 맨날 사진도 찍고 애들 케찹에 소세지도 먹여주니까 착하게 보이잖아. 근데 그 여자애도 동성애를 하는 거야. 한때.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여자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저 힘든데요. 너 동성연애하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발작이 드러납니다. 숨어있는 귀신을 불렀어. 벌벌 떱니다. 진짜 불신자가 자빠지는 사람이나 자빠지는 거 말고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중독이 있었던 자가 중독은 중독으로만 끊어집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의 중독성으로 세상 중독성을 끊어버려라. 오늘날 표적과 기사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너는 온 체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라 할 테고 아픈 곳에 선언적 나으리라. 귀신이 나갈 때 왜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 귀신, 그냥 자빠진 사람 막 자빠뜨리고 이런 거는요, 이런 게 광신주의고 신비주의야. 내 정말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가 오늘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번 4월 달에도 제가 강주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님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러 가는데, 박영우 목사님 교회에서 최근에 저희 아버지와 제가 같이 집회를 했는데, 아버지는 오른쪽에서 치유 집회를 했고 저는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어요. 찬양으로 막 영적인 치어리더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새벽 2시 정도에 군대 귀신 걸린 한 청년이, 진짜 좀비 아시죠? 좀비. 아무 표정이 없어. 이런 애들.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각오의 노예 회상 가운데 상처에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 했더니 그 남자애가 오늘 제 유튜브에 뉴 시즌 TV 치면, 한국말로 뉴 시즌, 영어로 TV 치면, 제가 오늘 그것을 올려놨는데 얼마나 군대 귀신이 나타났는지. 박영근 목사님 교회도 한때 귀신적으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아, 귀신 들었구나 그냥 나갈 수 있어. 근데 이건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교회가 그것과 기사로 막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귀신을 쫓아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적혀진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군대 귀신이 있는 자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나와가지고 오늘 군대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오늘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다음에 군산에 올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주변의 친척들, 내 친척들 먼저 데려와야 돼. 내 아들들부터 데려와야 돼. 내 남편들부터 데려와야 돼. 불을 받으라고 말해야 돼. 오늘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 상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 받고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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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떠나가라! 낙심의 영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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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지혜는 내게 와라! 뒤에 내게 와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하면 사랑은 은혜이다. 오늘 마지막 본문 내용인 아가서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3장 4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필연 같은 우연이 나타납니다.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서 술람의 여인을 잡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찾고 또 찾는 것이고, 사랑은 묻고 또 묻는 것이고, 사랑은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것이.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절정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걸어가시는 훈련, 거룩한 밀당.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봅니다. 제가 이제 성숙해졌구나. 아이고 아직도 좀 멀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랑 보셨나요? 내 신랑 보셨나요?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고 아파하고 또 아파했을 때 그때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탁 나타나요. 탁 손을 잡고 이때부터는 어머니의 방, 즉 영혼 속에 영의 자궁 안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깊게 더 깊게 그 안식 안에 나타납니다. 신부들은요,
가라지들이 처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 참소하는 입술, 참소하는 입술, 불평불만하는 입술, 절제 못하는 입술로 가라지들을 죽일, 가라지들이 알곡을 괴롭힙니다. 근데 알곡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까지 없던 이 신부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처음에 가라지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알곡을 보면서 힘들어하십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려 하시다가 갑자기 숨어 계십니다. 광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아파하고 또 아파하며 이제 포기하는 순간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속에서부터 나타나 나의 신부다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고 신원해 주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원수들이 다 잠잠케 되는 놀란 역사가 이때부터는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악망하며 잠잠히 안식안에 내가 너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등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때부터는 정말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신원하잖아요. 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세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은차위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 원수가 천천이며 내 원수가 만만일지라도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참 신부란 것을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형은 착한 매형인데 영주권을 했던 사람이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 모세님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하고 매일 조용기 배니인 이랬던 사람이었어. 나를 도와줄 자가 한 명도 없었어. 나는 밤마다 부흥 집회를 혼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주님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쓰러질 것 같아요. 매일 지우개를 갖다 놓고 안수 기도 연습을 합니다. 터치. 지우개가 쓰러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우리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 이모님 딸들을 제가 치킨 테리야키 스토리에서 열심히 알바할 때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알바 뛰고 오후 4시에 학교 1년 내내 제가 자동차로 픽업해 줬는데 나는 땡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5분이 늦으면 사람들이 왜 또 늦었어? 오빠 또 늦어? 우리 이모님은 그렇게 부자인데 나한테 기름값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내가 뒤에서 자동차 콕 박았더니 비몽사몽에 운전하니까 내가 없는 돈에 내가 다 돈을 다 지불했어. 나는 이모님 딸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나는 1년 내내 자동차 학교 데려오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진을 빠지는 일입니다. 시계 다 봐야 돼. 우리 이모님은 영주권 서류해주는 우리 매형한테는 매일 사랑으로 엉덩이까지 흔듭니다. 아 처남 처남 아 너무 고마워 처남 처남. 저한테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가라지들이 많았던지 나는 책상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모님이 내왔더니 야 네가 베니인인 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모 네? 네 설교 최악이래! 누가요? 사촌동생이. 최악일 수밖에 없죠. 우리 교인들은 다 밑에 타락하고 귀신들고 사실 토론토 최고의 바람둥이, 토론토 최고의 사기꾼들, 교회 올 때 술 먹는 사람들밖에 안 와가지고 내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설교했냐면 캔디를 사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지 않고 캔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인 거 알아. 근데 나는 이모님의 자녀 되게 잘했거든. 네가 벤인이잖아. 네 설교 최악이래. 이모님 천주교 신부님 강론할 때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모. 이모 베니는요 책을 많이 너 왜 베니니 베니인 줄 알아? 책을 많이 읽어서 베니인 된 거야. 제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이모 베니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어서 베니인 된 게 아닙니다. 개변하지 마! 이러는 거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방에 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 제 단점이나 잔점이 화를 못 냈어. 이모님, 제가 나중에 베니니 돼서 이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모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싫어 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주님?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잠잘 때 배 뒤집어지고 잘 수, 내 집인데 내가 그렇게 잘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이모님 내가 자녀들 다 픽업해주고 내가 맨날 불불불하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가지고 맨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맨날 불불불하고, 야 애태의 애영수가 밥 먹여주냐 맨날 아버지 어머니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있고,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이거 뭡니까?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또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고 아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얼마나 아파했던지. 주님 나 제2의 저에게 제2의 배를 안 할 거야 이제. 내가 이 정도 찾았으면 됐잖아요 주님.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세요 주님. 나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베니 목사 집에 한 번만 더 갔다 오고 이제 그만할게요 주님. 베니 목사 집에 한 번만 더 갔다가 이제 그만 베니 날게요. 2007년도에 딱 갔어. 베니 목사님이 12,000명 중에 나를 부르네. 브링디스 형, 이 소년을 끌어올리래. 베니 목사님이 오시 전에 꿈을 꿨는데 베니 목사님이 꿈에서 레이크쇼 온타리오에서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지저, 지저. 그랬더니 꿈에서 너 불 받고 싶구나. 파이어 언니 세 번을 외쳤는데 꿈처럼 진짜로 나를 강단에 부르더니 불 받으라고 세 번을 외쳐주라고. 내가 꼬꾸라지면서 주님이 나를 정말 불렀구나. 난 알고 있었어.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제 계시의 뚜껑이 부러지는 날. 이제 유다의 사자가 나의 신부 나의 아들을 괴롭히지 마 할 때부터는 가라지들이 다 멈추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강하게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에 전화가 오는데 서울시티교회 베니힌 목사님을 모신 조희서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내가 베니힌을 직접 모신 사람이야. 사진 가져와. 베니힌을 다 보여주는 거야. 더스턴 킴 네가 여기 서. 다 집회 끝났는데 가져와. 내가 주님 앞에 물건 들어온 댄스처럼 맨날 쳤는데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집회를 딱 온 순간에 뭐라고 딱, 그리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했어요. 한세대 학원에서. 우리 삼촌이 저스트나 미쳤다고 저 조용기 목사가 너와 현수막에 걸려서 집회하겠니? 네가 만나면 나도 만나보자. 우리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꼈던 롤렉스 진짜 시계가 있어요. 롤렉스 시계인데 저스트나 우리 손자들이 다 카이스트에 나오고 을지대 병원에 다 의사고 저보다 나이가 서른 몇 살밖에 안 됐는데도 다 의사들이야. 친척들 중에 누가 가장 잘 될까 생각했더니 오늘 집회를 보고 할머니가 네가 제일 잘 될 거라는 감동이 와서 할아버지 롤렉스 시계를 껴줄게. 이모님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개떡같은 설교했다고, 왜 니네가 왜 이렇게 말하니? 야단을 치는 거야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신원하는 소리.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 손에 개입하였어. 롤렉스 시계까지 끼고 하나님 신원해 주시는데 한국에서 만사 만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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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만물 만나면 오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상상을 초월한 일. 오늘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다 계세요. 신부가
그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가라지리 거짓말하는 입술 참소하는 입술 불평불만한 입술 절제 못하는 입술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이제는 진짜 예수가 나타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군산 땅에 우리 이모세 목사님에게도 오늘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원하여 주셔서 어딜 가는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불꽃에 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물권 영권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소유하고 싶은 저 아들의 열정에 주의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불어라 파이어니어 더 가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신부로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어.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뿐이다. 개수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이뻐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힘이 빠져야 된다. 오늘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이 신부들이 오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고 복주고 또 복주는 시즌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오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운데 여러분 시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